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리되지 못했던 흔적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, 그 흔적들을 그 동력 삼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건축을 해보라는 의미로 이 상에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사무소를 개소한 필동이가 주변에는 종이, 금속, 자재 등을 가공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게 제게는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거든요.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게는 건축적인 태도로서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. 실제 그게 건축으로도 적용되기도 했고요.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행을 쫓는 건축, 그리고 소비되는 건축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들이 저희 건축에서 어떻게 접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긴 했고요. 그런 관찰과 경험들이 건축에서는 부품처럼 잘 작동을 할 때가 있는데, 그럴 때 제게는 좀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남산동 주민공동시설은 기존에 노인정이 있던 자리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시골 마을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외부에서 사람이 유입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건축물을 일단 계획을 하게 됐는데요. 논과 벼 그리고 밀을 재배하는 아주 고즈넉한 마을이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재료를 표현하기보단 우리가 익숙하게 접근하고 있는 콘크리트라는 재료 안에서 다양한 효과를 건축물, 담장, 캐노피,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들이 그 마을 노인정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공동시설을 작년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곳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주민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, 그 공간에서 노래와 함께하는 아주 간단한 단막극을 해보기도 했고요. 마을 주민들끼리 보이지 않게 그 화합을 통해서 그 기억을 같이 공유했다는 느낌을 건물에서 많이 느꼈던 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후암동 반반이라는 작업은요, 건축주분과 땅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여러 대상지를 같이 검토하고 그 땅을 결정을 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했던 작업이었는데요. 설계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안팎으로 단단한 건축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게 구조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 조였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했고요. 주변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기존과 어떻게 얽힐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스럽긴 했었는데요. 건물 배면에 이 건물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이 곡선이 조금 더 출퇴근에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에 대해서 협의는 했었고요. 곡선이 내부에서도 다양한 공간감을 형성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이 건축은 거의 타워처럼 올라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주택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공간을 경험을 하려면 적당한 위치의 외부 공간들은 매 층마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주거의 공용과 같은 공간이 거실, 주방, 식당이 있었듯이 외부 옥상 정원을 3층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공간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층에 올라가면 높은 파라펫으로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에도 좀 더 적정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고, 저희가 생각했던 공간들을 그 이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 작업을 바라봤습니다. 건축은 결국에 협의하고 그 협의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건축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도 하거든요. 그 관계 속에서 협의는 유연하게, 우리가 건축을 해왔던 방식은 동일하게 그리고
태도적으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건축물을 저희가 한 번 더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.